유리나무 채널에 신생기하라고 오토바이를 산 저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니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마이크. 마이크 잇 수다. 그때 너는 있잖아, 오토바이를 살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서 괜히 받아주고 이거 살게요 이랬어? 아 아니지. 12400 VTEC 무망했고 자기통 사운드에 무난하다 또.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되게 별로다. 나도 이제 12400 오토바이를 어렸을 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거를 12400이라는 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일본 다이소총을 여행 갔을 때 12400을 렌트했어. 아 그래요? 못하고 아무튼 그랬다가 12400이 단종돼서 안 나오더라고. 우리나라에서만 수입이 안 되더라고. 다른 데도 수입이 안 타거든. 출력 딸리지 배기량 애매하지 안 타는 거야. 그러는 와중에 12100EX가 나오더라. 그거 와 저 괜찮다. 라이즌 느낌 나가지고 아, 클래식이라. 그런데 한 와중에 그 다음에 RS가 나왔더라고. 좀 쳤잖아. 그동안은 뭐 오토바이 생각 안 하고 있었지. 그냥 보고만 있었다가 아 사야지 하는 와중에 12000R이 나오네. 그래서 둘이 중에 고민을 막 했어. 아 씨 뭘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. 근데 12000R은 타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앞으로 확 숙더라고. 그게 125R라고 시리즈로 나오지. 네오카페 스포츠인가? 그래서 나왔더라고. 딱 가가지고 아 내가 타보 결정해야 된다 그러고 딱 들어가서 시트 딱 앉았는데 확 숙더라고. 12 저거 RS 딱 위에 올라타서 딱 소식 잡으니까 내 몸은 안 된다 이거. 그냥 바로 저걸로 할게요. 아 야 이거 준비하느라 그 전에 미리 싼 것들 막 이거저거 사놨었거든. 텐트도 2인용짜리 조그만 거. 그거 있지 침낭. 캠핑은 너 나랑 다니는데. 왜냐면 내 거에 다 지금 다 때려 싣고. 아 또 내 거에도 실을래. 그래야지 멋있어. 야 모포는 하나 말아가지고 딱 매달아 놓고 간지나 보이잖아 이렇게 딱 네.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그 네이키드에다가 캠핑 짐 실어가지고 넘어가는 애들 많이 봤거든. 침낭 뭐 한 2만원씩 그 다음에 텐트 한 6만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의자를 챙겨 이제 깔개 챙겨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제 버너도 필요하고 가스도 챙겨야 되고 오락불놀이 빠질 수 없으니까 8호대에다가 먹은 것도 있어. 그러니까 하긴 네 거에 네 차이는 많이 쉴 수 있겠어. 실리기는 많이 실리지. 근데 내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같이 가더라도 짐을 계속 내 거에다 실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건 짐을 이렇게 때려 실어도 딱 그냥 사이드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놔도 안 넘어. 아 그래? 근데 짐 실을 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짐을 못 싣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 실어. 아 중심 넘어가 버리는구나. 중심이 위에 생겨버려. 그러면은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렇게 약간 흔들거리는 것도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누워버린단 말이야. 내가 평소에 누는 것보다 내가 더 위어버려. 그러니까 위험해. 그러겠네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내 거에다 실으라고 막 한단 말이야. 실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묶는 게 아니라 그 백패킹 백 있잖아. 그거 그냥 딱 짊어지고 그냥 타야 돼. 그리고 시트에다 그냥 살짝 걸치고 그러면은 괜찮아. 근데 차에다 딱 매달지 사이드 딱 놓고 딱 내리면 그대에 넘어. 그러니까는 이렇게 웬만한 캠핑 용품은 내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침낭하고 텐트만 있으면 돼. 어디로 가냐? 편도로 가는데 한 5시간은 가야 그래도 괜찮아. 여기 장경리해수욕장에서 몇 번 왔다고? 여기 금방 가잖아. 한 2시간 타면 도착해요? 캠핑 가면 알잖아. 할 게 없어. 장거리를 가면 뭐가 좋냐면 타는 재미가 있잖아. 그럼 가면은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술 한잔 타고 그리고 다음날 한 10시나 아침 대충 챙겨먹고 나오려고 집에 딱 오면 4시 딱 도착하니까 알차. 근데 이렇게 가까우면은 다들 9시에 막 짐 챙겨가지고 집에 와버려. 그럼 12시면 집에 와. 그럼 이건 오토바이 탄 것도 아니고 뭐 캠핑 갔다 와서 피곤하기만 하고 이상해. 아우 재밌긴 하겠다. 풍경 보면서 가면 얼마 재밌겠네. 그러니까 딱 하고 하다가 갑자기 앞에 서는 거 못 보고 막 자빠지고. 근데 이제 나는 있잖아 자동차 욕심이 없어.
나는 옛날부터 타고 싶어. 나도 옛날부터 타고 싶어. 남들은 뭐 업그레이드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뭐 그런데 나는 경차를 타면 타는데도. 이게 내 차 뭐냐? SM520 99년식 잖아. 야, 나 SM2004년식 520 눈물이야. 눈물이야, 그치? 눈물이야, 눈물인데 걔 26만 킬로야. 이제 길들이기 끝났어. 야, 요즘 나이 들면 웃긴 게 뭔지 아냐? 세상에 할 게 너무 많고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만 사는 게 억울해. 내 소유의 그 오토바이도 외국으로 가는 게 어디야. 우리 죽기 전에 북한하고 관계 좋아지면 저쪽으로 올라가서 유라시아 한번 돌아야 돼. 아, 유라시아. 그렇지, 유라시아. 야, 유라시아 돌으려면 너 오토바이 바꿔야 돼. 야, 벤님 유라시아 도는 사람 있잖아. 어, 맞아, 맞아. 야, 벤님 대지 저건 안 돼. 짐 어떻게 실을 거야? 그치? 그런 데는 연료 품질이 떨어지잖아. 그런 거 뻥나면 고칠 수 있는 거기 스킬 있는 사람도 없고. 밴딩 같은 거는 좀 찌찌백처럼 그냥 막 굴리는데. 야, 바이크 가는 설치 어떻게 했냐? 아, 설치 못 했어. 시간이 없으니까. 그거 바다로만 했어? 어. 그 문 옆에 세워놨어. 그니까 어젯밤에 나 계속 일했으니까 시간 안 나니까 퇴근하는 거 시간 안 돼. 빨리 해야 돼. 아, 그저께 바람 불었잖아. 오토바이 엉덩이가 보이더라고. 튀어나왔는데. 따닥 뛰어갔지.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끼트를 말어. 그 다음에 바퀴 휘려서 끼워.